안녕하세요. 스스로 한국 생활 TV의 오늘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단어와 문장을 공부해요. 오늘의 표현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재미있다 입니다. Listen. 재미있다. 재미있다. 문장을 살펴봅시다. Listen.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요. 문장 안에 있는 표현들을 알아봅시다. 친구들, 친구들. 과, 과. 명사 와 과는 두 개의 명사를 하나로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노는 것, 노는 것. 노는 것은 놀다와 는 것이 함께 사용된 표현입니다. 는 것, 는 것. 동사 는 것은 동사를 명사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놀다는 동사이지만 노는 것은 명사입니다. 정말, 정말.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따라서 읽어보세요. 친구들과,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은, 함께 노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재미없다입니다. Listen. 재미없다. 재미없다. 문장을 살펴봅시다. Listen. 영화가 재미없어서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문장 안에 있는 표현들을 알아봅시다.
영화, 영화. 어서, 어서. 이 문장에서는 재미없어서와 같은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형용사 동사 어서는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어서의 앞에는 이유를 씁니다. 어서의 뒤에는 결과를 씁니다. 보다가, 보다가, 보다가는 보다와 다가가 함께 사용된 표현입니다. 다가, 다가. 동사 다가는 어떤 행동을 하다가 멈추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잠이 들다. 잠이 들다.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따라서 읽어보세요. 영화가, 영화가 재미없어서, 영화가 재미없어서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영화가 재미없어서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오늘은 재미있다와 재미없다에 관련된 문장을 공부했어요. 이 두 단어는 모두 형용사입니다. 재미있다와 재미없다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영화가 재미없어서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영화가 재미없어서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오늘의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단어와 문장을 공부해요.
내일 또 만나요.